유튜브 올리지 마. 유튜브 가자. 아니야. 유튜브 올리고 얼마나 케이크 쳐먹으려고. 지금 28살 먹고 나 머리 때문에 저러는 거임? 그런가 봐. 아니 9시. 9시던데? 진짜 미안해요. 나 다이어트잖아. 그래가지고 계속 참다가 못 참고 너구리를 하나 끓여 먹었어. 몇 시에? 오후 1시에. 그러고 지금까지 잔 거야. 어제 잠이 안 오는 거야. 불면증 때문에. 그래서 잠이 들었어. 미안해. 정신 차리세요. 난 금발 자격이 없어. 난 양심이 없지. 양심 번개장터에 올라왔다는데. 미안해 정말. 내 양심이 거기가 있었구나. 난 진짜로 오늘 9시에 키는 줄 알았는데 지금 9시야. 인도네시아 시간. 아 근데 너구리 국물 남겼는데 거기 밥 말아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.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나 다이어트 하기로 한 거 미션 성공 못 하겠지. 근데 오늘은 아직 한 끼도 안 먹었으니까 괜찮으려나? 국물 때문에 살이 쪘. 누가 그래? 누가 그러냐고. 원래 다이어트는 내일의 나에게 미루는 거야. 그치. 감당할 수 없는 나는 내일 감당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나에게 미루는 것이지. 오늘의 메뉴는 어제 먹다 남은 너구리 라면 국물에 더운 햇반 말아먹기. 콩 사기님이 별풍선 1415개를 선물했습니다. 야 5입밖에 못 먹었는데. 아 먹게 줘. 먹게 줘. 먹지 못하게 하면 나 잔다. 방종하고 몰래 못 먹어. 마지막 너구리였단 말이야. 이거 먹고 진짜 내일부터 다이어트였단 말이야. 아 진짜 죽댔잖아. 이제 식사식사를 터져도 못 먹어. 방종할게요. 나 폭식할 거야. 방종하고 피자 시켜 먹을 거야. 저거 내 마지막 만찬이라고 내가 말했어. 내가 저것만 먹고 내가 안 먹는다고 말했잖아. 햇반 작은 공기였는데 저것도 못 먹게 하냐?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. 칼로리 제일 높은 피자 시킬 거야. 저거 내 마지막 먹으려. 저거 먹고 진짜 안 먹을랬는데 너 때문에 나 피자 먹게 됐잖아. 웃지마! 웃지마. 나 방종하고 피자 먹을 거야. 내가 알아서 안 먹는다고 했잖아. 아 주지마. 어차피 다 버렸잖아. 다 버리고 나서 식사식사하게 주면은 그럼 내가 변기에서 거쳐먹을 수 없잖아. 이미 너구리도 다 버렸어. 유튜브 올리지 마. 유튜브 가자. 아니야. 유튜브 올리고 얼마나 케이크 쳐먹으려고. 지금 28살 먹고 나 머리 때문에 저러는 거임? 그런가 봐. 나한테 소중한 너구리였다고. 마지막 남은 면 건져먹고 국물까지 내가 다 남겨놓은 건데. 야 네가 대답해봐. 너구리 마지막 먹고 다이어트 하려는데 못 먹게 하면 그거 빡쳐 안 빡쳐? 빡치지. 그래. 너도 빡치지. 커봐. 아 근데 못 먹게 하고 웃는 너네가 너무 짜증나. 나 왜 고통이 재밌니? 식사하시러 한 번 더? 너 나랑 손절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봐. 어? 그러게. 나 그냥 밥만 먹게 놔뒀으면 이런 일 없을 거였잖아.